꼭 그걸 기억해 주세요. 인간의 길을 개척한 양반입니다. 일지보살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러 오는데 마침 이걸 주문했는데 이게 택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택배 왔다고 저한테 택배를 주길래 차에서 열어보니까 이게 들어있었어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재밌죠? 요거 튕기면 소시오패스가 딱 힘을 잃었으면 좋겠는데요. I am 양심맨하고 탁 치면 쫙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탐진치가 막 먼지가 되어 날아가면 좋겠는데, 요게 인피니티 스톤이죠? 여섯 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육바라밀 스톤이라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육바라밀 스톤, 보시지게 인욕 여섯 개딱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 딱그 보살 되겠다고 딱 모이면 장갑 하나 드리고, 요거 육바라밀 스톤 찾아서 모으세요.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나씩. 근데 제가,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 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학당에 배지가 여섯 개입니다. 신기하죠? 요거 장갑 하나 드릴 테니까, 사서 여러분, 이 자리에다가 신사 배지, 문사, 학사, 수사, 정사, 대사, 아, 양사가 있나요? 아, 뭐, 그, 수사 양사 중에 수사만 꽂으세요. 그래서. 양사인 분은 양사 꽂고 해서.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은 장갑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지함이라도 해서 하나 꽂는 재미, 하나씩 그 배지 채워가는 재미 느끼시면,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오시는데 도움만 되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짓도 하는데 뭐. 자, 일지보살이 뭔지 좀 느낌 오세요? 강의 다 잊어버려도 저거라도 기억하세요. 아, 육바라밀 스톤을 모으면 일지지. 다 모은 사람이에요. 선정, 반야. 처음에 선정 몰라 하시다가 선정 얻어요. 선정 얻으면 정진력도 생깁니다. 참나 안에서 흐르는 정진력도 생겨요. 그다음에 반야 얻으면 지혜 얻으면. 예, 인욕, 진리를 수용한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수용도 일어나기 때문에 인욕바라밀도 들썩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지혜가 확장돼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 남에게 죄안 짓게 되는 보시지게까지 갖추어지면요. 육바라밀 스톤이 여러분 수중에 들어옵니다. 그런 분이 일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주가 이 여섯 가지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강의 일지 초발신 보살의 공덕품 읽으시려면, 자, 각주 1번 보실래요? 초발심,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발동함.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자, 부처가 뭔지 알았다. 나 이제 부처 되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거 자체가 양심의 발현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발심이 되는 거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를 원할 수, 바랄 수 없게 됩니다.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가 뭔지도.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참나안주, 아까 그 일주보살의 참나안주 경지는 기독교의 칭의예요. 여러분 안에 정토가, 자성정토가 갖춰진 거는 의로워졌다. 나는 이제 일반 범부가 아니고 성자의 그룹에 들어갔다. 이제 열의 자녀가 될 준비가 됐다 정도입니다. 칭의는. 성화가 진짜 중요한데, 보리심이 내 탐진치를 어떤 식으로 제압해야 될지 알았다가 성화예요. 내 마음이 거룩해져가는 경지. 영화는요, 이제 영광스러운 부처님의 의성신, 부처님의 이런 분신까지 내가 갖추는 겁니다. 제대로. 부처님의 몸을 시공 안에 그 영광스러운 몸, 불교식으로 말하면 금강신, 다이아의 몸을 얻는 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종교로 들어가시건, 유교로 닦건, 불교로 닦건, 기독교로 닦건, 여러분은 똑같은 영적 성취를 얻게 돼 있습니다. 성취 얻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요.
처음에는 황당하겠죠. 왜 제가 내가 얻은 걸 왜 제가 얻었지? 제 예수님 안 믿는데. 근데 실제로 얻어요. 얻는다는 걸 알고 이제 인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아, 진리라는 걸 내가 편협하게 바라봤구나 하고. 다 부처님이건 예수님이건 다 성령의 한 성령의 나툼이고 한 불성의 나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각주 보시면 초발심의 경지는 절대계의 보리심. 아까 말씀드렸죠. 참나 차원의 이 보리심. 다른 이름이 구일체 묘상공. 이게 불경에서 나오는 이게 제가 구공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게 이겁니다. 구공이란 말은 제가 지어서 쓰고 있지만 원래 그 근거가 있어요. 구일체 묘상공이라는 말이 경전에 나옵니다. 대승경전에. 일체 묘상 보세요. 일체의 신묘한 전지전능한 형상을 갖고 있다. 이게 육바라밀의 형상이에요. 육바라밀의 형상을 갖춘 공을 구일체 묘상공 그럽니다. 그게 절대계의 보리심이에요. 이 보리심이 비로소 현상계에서 비로소가 이제 초발심이라는 얘기죠. 처음 발동했다는 얘기를 비로소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두루 갖춘 모습으로 발동했다. 그러니까 맷지요? 이게 일지다.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갖추고 있는 공성이다. 근본 원리라는 건요. 현상계에 드러난 육바라밀의 그 실천 법칙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육바라밀의 원리를 저는 근본 원리 부릅니다. 근본 원리는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자, 이거 대강의 때마다 나오지만 좀 구분하죠. 절대계에 갖춰져 있는 육바라밀의 저 진리들을 근본적인 원리라고 제가 부르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이 펼쳐지는 모습은 보편 법칙이나 실천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이 자체는 보편적인데 철저히 개별 구체적인 시공 안에서 구현될 때의 법칙이고요. 요거는 시공 없는 세계, 시공 없는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바라밀의 원리는 여러분 참나 안에 갖춰져 있는데 그 세계는 시공이 없잖아요. 시공이 없이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바라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공 안에 있는 어떤 존재도 육바라밀에서 못 벗어납니다. 육바라밀 어기면 바로 칼맞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카르마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왜? 시공 너머의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공 너머의 원리고 이건요. 시공 안에서의 원리. 시공 안에서 내가 이겁니다. 시공 안에서 육바라밀의 실천 법칙은 뭔가요?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릴 때 자명한가 물어보고 합니다. 자명하냐? 지금 이 상황에 자명해 그러면 실천 법칙에 맞는 거예요. 보편 법칙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강 안에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그 대상으로 내가 수작을 하는데 그게 육바라밀에 그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설명하는 거는 실천 법칙, 보편 법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해되세요? 제 안에서 육바라밀 하라는 큰 힘이 밀죠. 그거는 근본 원리가 저를 밀고 시공 안에서 구현해내는 거는 보편 법칙에 맞게 구현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보시에 맞나, 지계에 맞나, 인욕에 맞나 다 점검해가지고 제가 한다고요. 그럴 때 이 점검하는 기준들은 보편 법칙, 실천 법칙. 그리고 이 현상계 안에서 이 기준들이 옳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시공 밖에서 지지해주기 때문에 근본 원리가 이게 옳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공 밖에서 육바라밀이 진리라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짓을 다해도 육바라밀 어기면 찜찜해지게 돼 있고 아무리 내가 나를 속여도 육바라밀 어기면 가책오고 지키면 뿌듯합니다. 별 수가 없어요. 제 에고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지 않은 한에는 참나의 소리를 들어보면 늘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최근에 요즘 뜨고 있는 그 조던 피터슨 그 양반이 강의한 거 하나 캡처된 게 돌길래 봤는데 너무 제가 공감돼서 제 페북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보짓 할 때 양심의 소리 들리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보짓이야 하지 마. 근데 하죠. 무시하고. 하면 여지없이 딱 그 말대로 되죠? 그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만약에 양심의 소리만 다 따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자기 자신의 기초한 뭐 이런 올바른 인간관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내용의 강의였어요. 제가 우리가 늘 주장하는 거죠. 수행은 뭡니까? 양심의 신호 다 따라보기입니다. 홍인각당에서 제안하는 최고의 수행, 최고의 인간의 길은 양심의 신호가 자명찜찜으로 신호를 보낼 때
자명한 거 다 구현해 보기, 찜찜한 거 하지 말아 보기. 저는 그게 답니다. 그 자명 찜찜의 신호의 근원은 근본 원리고요. 우주에서 뭔 기준이 있으니까 자명 찜찜 신호를 보내겠죠. 그 신호가 왔을 때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하는 게 실천 법칙입니다. 안 어렵죠?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는 채 하세요. 알아보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끝까지 모르는 채 하시면 안 일어나요. 신기하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화답을 내가 해주기 시작하면 우주에서 나는 보살로 서게 되고, 화답을 안 하고 무시하면 훌륭한 고등 침팬치가 되는 겁니다. 중생성 충만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걸 기독교에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호를 읽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보살, 군자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구공을 깨달은 일지보살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대승교학에서는 보조 진울스님도 그렇고 대승기신론도 그렇고 화엄경을 번역하신 그 통현장자, 각주를 달아주신 통현장자도 그렇고 다 이분들은 다 초발심이 초발심을 일주라고 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초발심이 일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주장이니까 지금 제 주장이 맞는지 예전 어른들 주장이 맞는지 구분해서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거리 드립니다. 초발심은 일지다. 일조한테 이렇게까지 찬양할 순 없다. 뭐 화엄경 애초에 화엄경은 십지품이라고 십지까지만 있다. 기본 설명이 십지다. 이런 거를 제가 화엄경 때도 많이 설명드려서 더 하진 않고 지금 그때그때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의상대사의 법성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법성계 강의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화엄일승 법궤도라고 하는 거기 유명한 구절이죠.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을 얻을 때 바로 정각이다. 요게 의상대사가 그냥 지어내신 게 아니고 화엄경의 내용이에요. 화엄경이 계속 밀고 있는 게 초발심 때 부처됐다는 거예요. 정각은요, 정각은 그냥 일반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보리심을 완전히 깨달은 부처의 깨달음을 정각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처가 깨달은 게 뭐냐 할 때 여러분 아시죠?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위가 없다는 거니까 최고로. 정등, 올바른, 정각, 올바른 보리. 그래서 보리가 깨달음, 한문으로 보리를 옮기면 각입니다, 각. 그래서 이 보리가 그대로 정각이에요, 각. 왜냐하면 이건 무상보리, 무상의 최고의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리심이 완벽하게 구현된 상황, 전지전능자비가 완벽하게 구현된 상황을 목표로 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리심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내가 앞으로 이뤄야 할 전지전능자비의 부처님의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있다는 게 아주 신기한 화엄경의 논리죠. 이미 온전히 들어있는 거를 이 중생심의 세계에, 내가 사는 중생심의 세계에 보리심으로 발현만 하면 나도 같이 부처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부처인데 밖으로 보살이 안 되는 게 문제. 원래 부처인데 보살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십지보살이 되면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이 부처입니다. 사바세계 안에 있는 정토의 왕, 부처가 됩니다. 십지보살이 정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십지가 끝이에요. 11지, 12지는요. 유식학이나 능가경에서 후대 만들어 붙인 겁니다. 원래 화엄경에서 십지에 끝나요. 십지 설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양반은 3계의 부처다. 3계의 왕이다. 현상계 안에 있는 부처다. 신기하죠. 화엄경 학설이 더 맞습니다. 후대 나온 화엄경을 가지고 응용한 경전들, 유식학이니 능가경이니 이런 대승기신론이 하는 경전들보다 더 오래전에 나온 화엄경이 저는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나온 십지경, 화엄경 중에서도 일찍이 성립된 십지경이 저는 진리라고 봅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수행체계와도 맞았고 거기 나온 대로 제가 공부한 거 맞춰봤더니 거기 나온 게 제일 자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십지 공부는 일지부터 십지가 골자고 그 이전에 급수의 단계가 있다. 그 급수의 단계에서 일주라고 하는 견성이, 초견성이 오는데
저 초견성도 하나의 일종의 초발심이죠. 처음 참나를 만났고 참나 안에 들어앉아 사니 얼마나 발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확철대어라고 부를만 하죠. 하지만 화엄경에서 초발심이라고 쳐주는 거는 그게 아니다. 철저히 육바라밀이다라는. 일주는 육바라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초발심을 일주로 보는 게 대승기신론이에요. 자, 대승기신론은 초발심을 철저히 일주로 보지만 이 일주를 설명할 때 대승기신론은 일주보살은 법신을 소분, 조금의 분량만 봤다. 육바라밀 중에 선정과 지혜 위주로 깨달았거든요. 조금의 분량만 봤다. 법신을 다 본 사람은 언제부터 법신 다 봤다고 하냐면요. 일지보살부터 다른 이름으로 법신보살이라고 아예 불러줍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법신을 증득했다. 법신이 뭘까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요게 법신입니다. 보리심이 법신이에요. 왜 법신일까요? 텅 비어 있는 중에 여섯 가지의 법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법신이에요. 진리를 품고 있는 몸. 법신. 그런데 일주보살은 법신을 다 못 봤어요. 뭐만 봤어요? 선정과 지혜 위주로 봤어요. 나머지도 조금씩 봤지만 선정과 지혜를 잘 보고 나머지는 조금 분량을 봤고 지혜에서도 법공까지만 봤고 구공을 못 봤으니 또 조그만 분량을 본 거예요. 지혜와 선정을 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도 좀 부족하고 나머지 덕목들도 깨뜨려 본 게 힘이 부족하다. 그런데 언제부터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요? 일지부터는 법신보살입니다. 그 소리는 뭐죠? 일지부터는 놀아도 그냥 법신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자기 참나를 정확히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견성이 언제 견성이 진짜 견성이죠? 일지 견성이 진짜 견성입니다. 일주 때 견성은 본성을 보긴 봤는데 본성에 대해서 조금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 양반은요. 본성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지는 본성을 제대로 이해해버린 분입니다. 그래서 유식학에서도 일지보살을 이 본성을 제대로 봤다고 해서 일지보살을 통달이라고 합니다. 이미 통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지는요. 불지는 무학이. 더 배울 게 없다 해서 무학이, 구경이. 근데 통달이. 다른 입으로 견성했다고 견도위. 견도위가 일지인데 일지에서 뭘 봤을까요? 육바라밀 본 겁니다. 다른 거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일지는 육바라밀 잘 봐서 일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화두하다가 견성해가지고 법공을 깨쳐가지고 가면 막 이게 뭐냐? 이게 네 참나 작용으로 보이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 참나 작용이다.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참나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도 화답해야 돼요. 나도 만들어낼지롱. 이렇게.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한다. 그러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너 좀 한다. 너는 어떻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덕담해주고 이렇게 훈훈한데 그래봤자 일주예요. 왜 육바라밀은 몰라요 아직. 아라한이 이 경지를 또 이해 못합니다. 아라한들은 일체를 무상고 무아라모 보고 열반에 안주하기 때문에 아라한 앞에 가서 막 뭐 이런 짓 하면 저게 탐진치에 빠졌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자, 아라한이 이해 못합니다. 일체가 참나작용이라는 거 아라한이 이 견성도인의 법공의 지혜를 몰라요. 왜? 아공만 닦으니까 지혜가 또 부족해요. 견성도인은 법공까지는 알아요. 근데 육바라밀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견성도인 아라한들이 보살이 깨달은 견성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보살이 얻은 견성은 일체 우주가 육바라밀로 굴러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깨달은 거를 모릅니다. 견성도인들은 일체가 참나 작용이란 것까지만 알아요. 자, 이런 차이예요. 일체가 DNA의 작용이야. 여기까지 아는 사람하고 그 사람도 대견하죠. 그런데 게놈 지도를 아예 펼쳐서 연구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어 하고 펼쳐버리는 사람이 일지견성자예요. 이 사람을 알아버렸어요. 수많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일체가 DNA 조작이야 이것까지만 알아가지고는 DNA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알아요. 나 요즘 왜 이러지? DNA 때문일 거야. 무슨 원리로? 그건 모르죠. DNA 때문이라는 거만 알지. 일체는 마음의 작용이야. 근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됐죠? 육바라밀 분석을 못 해줘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니까 몰라 하고 날려버려.
그 대답밖에 못 줍니다. 법공도인한테 여러분이 아무리 상담해봤자 몰라 하세요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내려놓으시고 몰라 하시고 주인공한테 맡기고 해피하게 살아가세요. 끝이에요. 왜? 다른 답이 없어요. 이분은 법공의 지혜에서 나올 다른 답은 없어요. 구공을 안 사람만이 지금 육바라밀 중에 네가 크게 어긴 게 있을 것이다. 찾아봐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공식 어긋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발병했는지까지 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 분석해보면 나오니까. 이게 찜찜했네. 다 잡아내요. 이거 대단한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조선 선비들은 기본으로 하던 거예요. 이니에이지 분석을. 조선 선비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조선 선비들 중에 아는 도인들은요. 레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조선 역대 선비 중에 구지 선비도 있었어요. 율곡, 태계 이런 분들도 구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선비들이 이 땅에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유교만 그냥 욕만 하면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교를 통해서 또 토닦은 군자들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거. 불교를 통해 왔다 간 또 보살들이 있다는 거 두루 아셔야 돼. 기독교를 통해서도 또 수많은 사도들이 이 땅에 또 왔다 갈 겁니다. 이게 열어놓고 보셔야지. 내가 요거 하니까 요거 욕하고 이게 벌써 일지는커녕 기본적인 참나 성령 체험도 안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폭이 좁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일지는 그런 걸 넘어선 세계입니다. 그래서 초발심만 일지만 돼도 이 육바라밀이 온전히 알아지고 이 육바라밀의 본성에 안주만 해도 여러분 정각 부처님하고 똑같은 깨달음입니다. 왜? 부처님도 이거 얻었다. 이게 답니다. 초발심 때 화엄경 범행품 한번 읽어보실래요? 화엄경 범행품을 보시면 초발심이 단순한 경지가 아니라는 게 나올 거예요. 보세요. 초발심 할 때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을 얻으니 여러분 무상 정등 정각은 지금 유식학 이론에서는요 대승 기신론에서는 십이지는 돼야 얻는 거예요. 자 십지에도 못 얻습니다. 중생성이 완전히 사라진 십이지에 얻는다고 다른 대승 불교 교학이 주장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깨달음이 무상 정등 정각 화엄경에서는 십지에 얻어요. 화엄경에서는 십지에 다른 경전에서는 십이지에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엄청난 깨달음을 화엄경은 초발심할 때 얻어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막 과장으로 질러주는 게 아니에요. 이치가 있어요. 말을 세게 할 때는 이치가 있어요. 이치 없이 세게 한 말은 그냥 그거는 뭐 판타지고요. 헛소리고요. 자, 지금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부처는 이 전지전능한 부처가 밖으로 드러난 존재고 십지건 십이지건 근데 초발심할 때 즉 일지 때 이 전지전능한 부처가 내 안에 온전히 각성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은 정각 얻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학적으로는 구분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온전한 부처가 있죠. 이 부처는 인불이라고 합니다. 씨앗으로의 부처고 요게 자 보세요. 보리심을 통해서 이 예토를 완전히 다스려가지고 보리심 정토로 완전히 화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 육바라밀이 온전히 드러나면 밖으로도 네, 그거를 과보과자 써서 아니요 과불이라고 합니다. 과불 열매로서의 부처. 자 그러니까 십지 십이지 부처는 과불이에요. 근데 인불 여러분은 일지보살은 인불이지만 인불이지만도 부처는 그 부처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 자비는 똑같아요. 자, 칭의만 얻은 기독교의 성도는 아직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성령의 전지전능 자비의 발현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한 성령이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나 우리나 한 성령. 우리 모두는 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차원에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처님의 마음 차원에서는 위대한 십지, 십이지 부처랑 우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각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셔서 십신의 단계 중에 일신, 십신 초에서 처음 몰라하다 딱 참나 한번 체험한 그 참나나 십지, 십이지 참나나 똑같은 참나예요. 사실은. 사실은 똑같지만 왜 일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냐? 육바라밀까지 다 드러났거든. 이제는 급수단위의 닦음이 끝나서 유단자가 됐기 때문에 검은띠 수준이라
이제는 그냥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미지가 오즈의 마법사의 그 황금길. 여러분 그 길에만 들어서면 여러분 이미 도착한 거랑 똑같아요. 자, 이게 외길이고 여러분 외길이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외길이고 톨게이트 딱 통과했다고 가정하죠. 그럼 여러분 이미 부산에 들어선 거랑 똑같지 않나요? 이런 의미로 정각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부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거기나 여기나 지금 100걸음 가야 부산이나 한 걸음 가야 부산이나 지금 부산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요. 몸 안에 피가 이 몸 안에 만약에 피가 지금 어떤 존재가 혈관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밖에 있던 존재가 혈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만약에 피가 원래 혈관 안에 있어야죠. 혈관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 피는 심장에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아닐까요? 혈관도 심장입니다. 뻗어나가 있는 심장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혈관 안에만 들어가면 심장 가는 겁니다. 진배 없어요. 일지만 되면 부처입니다. 이미 십이지 십지 부처다. 이거. 이런 느낌이 선명하게 오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막 질러놓으신 게 아니에요. 참 옛날 어른들 말씀 잘하셔.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막 그리 섹시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 느끼지 마시고 진리를 느끼세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제 책에 그리 섹시하던 분이 있었는데 뭔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진리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 무섭죠? 자, 보세요. 얼마나 깨달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저로 여러분 보세요. 초발심 때 무상 정등 정각을 이미 얻으니 일체의 법이 왜 그러냐? 일체의 법이 바로 마음의 자성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일지라면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야죠. 자, 일지보살만 되면 열애랑 똑같아. 왜요? 일체법이란 건 육바라밀이에요. 마음법이 자기 본성이라는 거를 알아버려가지고 뭘 얻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음법이 내 자성이란 걸 알아버려서 뭘 성취했을까요? 일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법신보살. 칼 같습니다. 여러분, 경전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정확하게 부품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진리가 안 만들어져요. 정확하게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과장을 하고 있지만요. 딱 본질만 보면 정확하게 수가 놓여져 있어요. 일지보살은 법신보살입니다. 따라서 일체 마음법의 핵심인 육바라밀이 내 본성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버려서 지혜의 몸이 법신입니다. 해신이 법신이랑 같은 말이에요. 지혜의 몸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거의 2000년 전에 나온 화엄경에 이런 말이 정확히 써 있다고요. 지금 이 말을 이해도 못하니까 견성도 못하고 견성해도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아공, 복공, 구공도 잘 구분 못하고 남들이 대단하다니까 대단하다보다 하고 살아요. 자기는 자기가 도인 같지도 않은데 남들이 와, 당신은 그 정도면 도인이지 그러면 또 남이 또 인정해주면 내가 도인인가 보다 하고 그렇죠?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공부의 기준이. 여러분 스승이 인가한다고 여러분 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우주가 인가해야 돼요. 우주를 설득해야 돼요. 우주한테 인가를 받으려면 자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심해도 자명해. 그리고 역대 모든 도인들의 그 글과 말씀과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지금 이 말씀과 맞아떨어져야 초발심이에요. 초발심 겁나 어렵죠. 지금 이대로라면 누가 초발심을 해요. 나 불교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도다 하고 봤더니 일체 뭐 정각을 얻었대요. 아닌데. 일체법이 내 자성에 다 있다는 거 아셨어요? 우주 마음법이 내 본성에서 나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초발심은. 뭔 소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의 법신을 성취했대요.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초발심도 못한 거잖아요. 황당하죠? 결론이. 그럼 초발심은 뭔 경지야? 이렇게 어려워져 버려요. 공부가 다 어려워집니다.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발심은 일지를 말합니다. 일지는 대승기신론에서도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줘요. 왜? 법신을 증득했기 때문에.
1조는 왜 안 돼요? 참나만 알았지? 참나만 알았지? 요 안에 마음법이 다 들어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아직. 다 체득해봐야 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일주보살이 되셨다, 여러분. 지금 견성, 참나가, 자나깨나 참나가 늘 있어요. 그리고 참나의 시각에서 마음법이 내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요. 이러면 이 정도면 확철되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일주가 일지 되려면. 죽어라고 거기서 막 선문답 날리고 계셔서는 답 안 나옵니다. 일주 중에 최고 일주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일지가 되고 싶으시면 그 정의 쌍수 실력으로 하나씩 익혀야 돼요. 자 보세요. 선정 열심히 해가지고 늘 깨어있을 수 있게 됐죠. 지혜 열심히 닦아서 법공까지 이해하게 됐죠. 그 정력으로 남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연습하고 남한테 취해 안 짓는 연습하고 예. 남의 입장을 수용하는 상황을 수용하는 연습하고 항상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씩만 해도 안 돼요. 이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어떻게 선이 나오고 어떻게 악이 되는지까지 다 알아야 우주가 왜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 선을 하고 내가 선을 하면 어떤 과보가 일어나고 악을 하면 무슨 과보가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알아요. 법칙대로 된다는 걸. 여기까지 아셨을 때 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화엄경은 초발심이라고 그래요. 죽겠죠? 초발심. 초발심도 못하고 죽어요. 초발심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학당 강의를 꾸준히 들으세요.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의 이제 생각 회로가 보살에 맞춰져요. 보살형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강의 중에 간간이 몰라 할 때만 해도 여러분 견성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공, 복공, 구공까지 꾸준히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안 살아보셨나요? 지금까지도 삶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게 헛산 게 아니에요. 지금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을 재료로 자꾸 깨어서 보시를 더하고 인욕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 각자 하나씩 덕목도 익혀야 되지만 동시에 이 여섯 가지가 어우러져서 선을 만들어내고 악을 이게 어긋나서 악을 만들어내는 이 결을 읽어내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우주가 이게 우주 최고의 진리구나 하는 게 참나 속에서 자명하게 인가가 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고 내 모든 삶의 이 육바라밀이 중심에 위치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은 황금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길 위에만 와도 여러분 안심해요. 예전 그 서양에서 로마까지 대로를 다 뚫었죠. 로마까지 대로. 여러분 그 대로에 들어서면 로마 간 거랑 똑같아요. 이미 로마예요. 이 길 끝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 길에만 들어서시면 길만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 밖이 로마가 아닌 거고 길에 서 있으면 로마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 느낌을 정확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 나는 보살도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보살도에 서 있는 한 난 부처인 거예요. 보살도에서 어긋나면 부처가 아닌 거고 보살도에 있는 한은 나는 예, 부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족한테 험한 말이라도 딱 하고 나면 길 벗어나는 느낌이 딱 듭니다. 아, 이제 느낌이 완전 불쾌하죠. 빨리 가서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서 다시 내가 길 위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달인이 된 사람한테는 인생이란 게 이제 길 위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길 위에 걷고 있느냐 안 걷고 있느냐로 보여요. 다른 문제는 다 그 주변의 문제일 뿐입니다. 내 삶의 본질이 나와버리면요. 나머지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상한 방식의 인생 문제 해결이죠. 이게 원래 인간의 길입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동하니까 당장에 내가 어떤 성취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원래 살으라고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우주가 인간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프로그램 해놨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봐도 찜찜하고 저렇게 봐도 찜찜하게 계속 가고 계신 거예요. 그나마 제일 덜 찜찜한 거 찾아서 가고 계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자기 가는 길이 제일 잘 간 길인 줄 알아요. 왜 그나마 자기가 덜 찜찜한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바람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 속으로 나는 그렇게 찜찜하게 안 살아왔는데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고의 안목에서의 육바람이죠. 그건 아니에요. 우주가 설득이 안 돼요. 우주가 볼 때 잘했다는 육바람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만 이제 잘 구분하시고 자 각주 1번 지났고 드디어 이제 1번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5분 쉴게요.